가수 이효리 씨가 상업 광고 출연 복귀를 선언한 지 약 5개월 만에 최소 42억 원을 벌어들였을 것이라는 업계 관측이 나왔습니다. 광고계 등에 따르면 이효리 씨의 모델료는 업계 최고 수준인 7억 원으로 알려졌는데요. 현재 이효리 씨가 찍은 광고 중 온에어된 브랜드는 6곳으로 합계만 42억 원 이상을 벌어들인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본인의 소신에 따라 2012년 이후 11년간 상업 광고를 찍지 않았던 이효리 씨는 7월 SNS를 통해 광고 복귀 의사를 드러냈는데요. 해당 글에 각종 기업 관계자들이 섭외 시도 댓글을 달아 화제가 됐습니다. 이효리 씨와 같은 소속사에 몸담은 가수 정재영 씨는 올해 이효리가 올린 매출이 회사가 20년간 낸 매출과 비슷할 것이라고 언급해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영화 서울의 봄의 김성수 감독과 주연 배우인 황정민, 정우성, 이성민, 김성규 씨 등이 17일 광주광역시 서구의 한 영화관을 찾아 관객들을 만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 가운데 황정민 씨는 서울의 봄이 광주에 오길 43년 동안 기다렸습니다 라는 문구가 적힌 한 관객의 플래카드를 보고 울컥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이후 황정민 씨는 마이크를 들고 사명감을 갖고 이 작품에 임했었다. 감사하다라는 인사를 했지만 감정이 북받친 듯 말을 잇지 못했고 결국 뒤돌아서서 눈물을 훔쳤습니다. 마이크를 넘겨받은 이성민 씨는 그 마음이 어떤지 저희는 알 것 같다. 같은 일을 하는 사람이니까 라면서 황정민 씨의 눈물에 공감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룹 판타지 보이즈 측이 멤버 김규래 군의 사생활 의혹을 부인했습니다.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만 14세인 김규래 군이 20대 여성 스태프와 교제 중이라는 의혹이 제기돼 논란이 일었는데요. 의혹을 제기한 누리꾼은 두 사람이 나눈 대화 내용이라며 메신저 내역을 공개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소속사 포켓돌 스튜디오는 공개된 대화 내용은 오해의 소지가 분명하다며 두 사람의 열애 의혹을 부인했습니다. 이어 해당 SNS 내용 유출 및 유포자는 메신저 내용의 편집과 근거 없는 허위 사실을 생성하는 악의적인 수법까지 동원해 사실과는 다른 정보를 퍼뜨려 아티스트에 대한 심각한 명예훼손 행위를 이어가고 있다며 고소장을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요리 연구가 겸 더본코리아 대표 백종원 씨가 국민신문고에 신고당한 사연을 공개하며 예산시장 상인들에게 서운함을 토로했습니다. 18일 백종원 씨의 유튜브 채널에는 백 씨가 예산시장 상인들을 불러모아 진행한 간담회 내용의 일부가 공개됐는데요. 이 영상에서 백 씨는 어떤 분인진 모르겠지만 국민신문고에 글을 올렸더라. 우리가 소스 및 공급 제품을 강제로 비싸게 팔고 있다는 내용이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백 씨는 우리가 납품하고 보내드리는 소스와 일부 물건들은 더본코리아 브랜드 가맹점과 똑같이 공급한다. 일부 공산품, 완제품 등 일부 물건들도 똑같은 가격으로 드리고 있다며 내가 소스 팔아먹으려고 메뉴 개발해 드렸겠냐. 내 입장에선 엄청난 배신감을 느낀다고 토로했습니다. ENA 나는 솔로 18기 출연자 옥순의 배우 이력이 논란이 됐습니다. 19일 그의 전 소속사 엠플레이스는 옥순에 대해 2020년 11월부터 2022년 5월까지 소속 배우로 활동했다며 이후 전속 계약을 해지하고 연예 활동을 중단했다고 밝혔는데요. 계약 해지 배경에 대해서는 이전부터 육회과계 직원으로 근무했으며 동업해 개인의 삶을 이어가겠다는 본인의 의지를 존중했다. 마케팅 의혹 등의 오해가 불거져 안타깝다고 전했습니다. 옥순의 과거 이력이 알려지자 일각에서는 홍보 마케팅 차원에서 출연한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배우 이범수 씨가 통역가 아내 이윤진 씨와의 파경설을 부인했습니다. 19일 이범수 씨 소속사 Y1 엔터테인먼트 측은 이혼은 아니다. 개인 사정이라며 이혼설에 선을 그었습니다. 앞서 이윤진 씨는 SNS에 내 첫 번째 챕터가 끝났다라는 영어 문구를 게시하며 남편 이범수 씨의 계정을 태그했는데요. 또 이윤진 씨는 친절을 받을 자격이 전혀 없는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베푸는 것을 그만두기로 결정했다. 모든 게 끝났다라고 말하는 한 여성의 영상도 공유했습니다. 이후 이범수, 이윤진 씨는 서로의 계정 연결을 끊은 상태인데요. 이에 일각에서는 두 사람의 파경설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영화 서울의 봄을 단체 관람한 서울의 한 고등학교 교장이 보수단체로부터 고발당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20일 전국 교직원 노동조합에 따르면 최근 한 보수단체는 서울의 봄을 단체 관람한 용산구의 한 고등학교 교장을 직권남용죄로 고발했습니다. 이에 전교조는 성명을 내고 12.12 군사반란은 정규 교육과정에 포함되는 중요한 역사적 사실이며 학생들이 자기 판단을 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은
학교의 자연스러운 선택이라고 지적했는데요. 또한 일부 보수단체의 고발 행위야말로 명예훼손이며 사회적 소음이라며 역사적 사실을 정쟁으로 비화하려는 의도를 당장 멈춰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해당 학교를 고발한 이 보수단체는 앞서 서울의 봄 단체 관람을 계획한 서울 마포구의 한 중학교를 찾아가 영화가 학생들에게 왜곡된 역사의식을 심어준다며 항의 시위를 벌이기도 했습니다. 걸그룹 시크릿 출신 송지은 씨와 유튜버 박위 씨가 사랑에 빠졌습니다. 두 사람은 각자의 SNS와 박위 씨의 유튜브 채널 위라클을 통해 열애 사실을 직접 공개했는데요. 두 사람의 첫 만남은 교회에서였습니다. 21일 첫눈에 반해 사귀게 된 우리 둘의 이야기 영상에서 송지은 씨는 박위 씨를 처음 보고 생전 처음 봤는데 호감의 문이 확 열려버렸다고 고백했습니다. 박위 씨 역시 교회에서 송지은 씨를 보고 거짓말처럼 한 명이 눈에 팍 튀었다. 교회에서 집에 왔는데 생각이 났다며 같은 마음이었음을 전했습니다. 한편 송지은 씨는 2009년 걸그룹 시크릿으로 데뷔해 2016년 이후 솔로 가수로 활동을 이어왔습니다. 박위 씨는 2014년 사고로 전신마비 판정을 받은 뒤 채널 위라클과 저서를 통해 긍정에너지를 전파하는 유튜버로 이름을 알렸습니다.